김승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하러 지금 출동합니다. 엑소와 강은구의 이건 왜 이럴까? 슈퍼카 타이칸의 차주. 엑소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만할 때 됐잖아요. 계속합니다. 폐차할 때까지 합니다. 네. 야, 사진까지 올렸어. 아, 이거야? 와. 아, 멋지다. 진짜 멋있어, 저 차는. 미칩니다. 아, 4월까지만 예. 하는 걸로. 저 4월까지만 닉네임 타이칸으로 하고. 아니, 이러려고 저거 차를 샀겠지. 저게 막 편해서 샀겠니, 너가? 아, 너무 편해요. 야, 뭐가 그래. 솔직히 아반떼보다 불편하잖아. 아니, 이게 쳐다보는 시선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해줘가지고. 아, 시선 덕분에. 네. 아, 여기 이제 조수석에 많이들 타셨습니까? 아유, 뭐. 아, 아직 그 어머니밖에 안 태워드렸습니다. 야, 나 진짜 육성으로 터졌다. 어머님밖에 안 탔대. 아, 근데 저거를 탈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게 주변에 그 자녀가 있는 집안에서는 엑소를 다 알더라고 진짜.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걸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이게 아니, 뭐 사기를 이렇게 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뭐 소비로 또 이제 경제 활동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네. 대신 그 성공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런 차라든지 그게 안타까워. 집 이런 거라는 게 좀 안타깝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 뭐 지금 뭐 돌려까는 거예요,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차 운전석에서 우리가 이혼 생중계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보여줘야 됩니다. 아, 오늘 제가 그래서 더 컨텐츠로 승부 컨텐츠로 승부해야 오늘 됩니다. 오늘 재밌는 것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처음 맞죠? 저희 당 처음 뵙는 분입니다. 어, 네. 네. 자, 강은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 행동의학과 야생동물 연구 중에 있는 강은구입니다. 네, 어, 서울대 야생 동물 뭐 하신다고요? 네, 야생동물의학 교실에서 동물 행동의학이랑 동물 행동의학. 아, 네. 야생동물의 행동을 무슨 관찰하는 네. 그런 학문입니까? 네, 야생동물도 하고 반려동물도 네. 하고 이제 그 교실에서 여러 가지 네. 테마를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그 SG 워너비의 그분 아~ 김진호 김진호 아, 김진호 씨예요. 사실. 아, 네, 투잡입니다. 네, 투잡입니다. 네, 저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을 이력에 써놨는데 공군 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써놔. 나 공군 저기 500 몇 기지 내가? 500대번 500한 예. 예, 초반인 것 같아요. 어,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 계셨어요? 저는 오산 기지에 있었습니다. 오산? 네. 오산이면 그 비행기 있는데 아니에요? 네, 오산 공군 기지. 아, 대위까지 왔으니까. 비행기 있는데 힘들어. 아니야, 제일 편한 거야. 공군 그 장교 네. 엄청 편해. 아, 그래 비행기인데 힘들던데. 아니야, 편했죠. 아, 저는 교대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좀 힘들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것까지 써놨어, 근데. 자, 오늘 이거 준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 네, 저는 요즘 이제 천만 반려동물 시대라고 말하는데 아, 반려동물 네. 아, 천만이에요. 네, 좀 전에 이제 반려동물 말씀하셨었는데 예. 이제 개와 고양이부터 그 외에도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인간들과 어떻게 살게 됐을까, 언제부터 살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해봐요. 네,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과 가축을 보통 나눌 때 이제 딱 봤을 때 그 구분 짓는 기준 하나가 이제 친근한 태도로 볼 수 있잖아요. 반려동물과 가축을 나누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 네. 우리가 보통 반려동물이라 하면은 개나 고양이를 떠올리고 네. 가축을 하면 소나 돼지, 이런 닭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네. 친밀도로 구별 짓는군요. 네, 보통 친밀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준을 잡는데 아, 그래요?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궁금을 하게 돼서 네, 최근에 한 2017년쯤에 발표된 연구 중에 재밌는 연구가 있었는데 네? 개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은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이 사람에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한 만 명 중에 한 명이 발병할까 말까 하는 이런 희귀병인데 윌리엄스 증후군이요? 네네 맞습니다. 윌리엄스 증후군이 뭐라고요? 이제 유전병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병이 생기면 이제 환자들이 보통 편하게 이제 칵테일 파티 매너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낯선 사람들한테 이제 낯설어하지 않고 굉장히 사교적으로 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인데 다른 그런
그 부작용도 있지만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애교가 많고 막 사회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 그런 게 있어. 되게 특이하네. 윌리엄스 증후군.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운 증후군 앓는 사람도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우리 요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든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잘 지내려고 하고 이런 사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늑대랑 개 사이에서 이 유전자 하나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거의 똑같은데. 아, 그럼 개한테 이 유전병이 있다는 거군요. 네네. 그럼... 제가 톤 왜 이렇게 올릴까요? 아, 이거 사실 이렇게 되면 뭔가 견인 효과가 있어서 따로 뽑다. 아, 절대 안 타. 와, 자기 페이스대로 가네. 이게 진짜 과학자의 태도거든요. 아, 과학자의 태도. 자기 페이스대로 갑니다. 네. 자, 개랑 늑대랑 비교해봤더니. 컬컬컬. 네. 그 유전인자가 다르더라. 개에게는 뭔가 그 사교적이고, 애교를 부리는 그런 유전인자가 있더라.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런데 네. 개에서는 이제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볼 수 있는 아, 네. 늑대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나 보군요. 네, 아, 그게 그럼 그 돌연변이가 생겨서 모든 개들은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 그렇게 네, 지금 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늑대와 차이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거 하나 있어서 그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너무 신기해서 야, 재밌다. 좀 찾아보니까 이 늑대 무리들 중에서 일부 무리가 이런 돌염이 생겨서 걔네들이 이제 몇만 년 전에 인간이랑 이제 살갑게 바뀌어 있겠죠. 그렇겠지.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가축화 되면서 이제 네. 개로서 이제 종이 바뀌어 버렸다. 그렇겠죠. 네. 아니 근데 걔네들은 야. 그럼 모든 다른 동물들한테도 해해거려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인간에게만 그런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좀 낯선. 근데 동물들끼리 그랬을 때는 이게 야생에선 사실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 생존에는 좀 네, 생존에는 불리할 불리하죠. 수 있는데,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동물에 대해서 무조건 쫓아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방향을 택하게 되면서 생존에 유리하고 네, 얘들이 생존에 유리하게 되고 얘들 개체. 아 그럼 이럴 수 있겠다. 다른 동물한테도 헤헤거리는 애들도 있었고. 인간에게만 헤헤거리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만 남았다. 걔네만 남았네. 네, 맞습니다. 다른 동물에게 헤헤거리는 애들은 바로 헤헤거리다 그냥 잡혀먹고. 맞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체육 형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다윈이 말하는 그 자연 선택설이거든요. 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이 정도 재능 있으면 나도 타이칸 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아, 이 흥미로운 지점을 또. 아,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 이거죠? 오, 재밌네. 자, 그리고요. 개들 자체가 저도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애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이제 사교성을 나타내는 호르몬 중에서 옥시토신이 있거든요. 그게 많아지면 유대감이 많아지고 서로 이제 포옹하고 스킨십 많이 하면 이게 많아져요. 근데 강아지가 고양이랑 비교했을 때 놀아주면은 다섯 배나 혈중 그 농도가 올라간다. 아 강아지가 네, 호르몬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랑 좀 친밀하게끔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중에 그렇게 이제 상냥한 애들을 개냥이 이렇게 부르는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개냥이.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길들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네. 아까 제가 가축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이거를 약간 학술적인 용어가 생각 가축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가축화. 길들였다고 하대고 일단 가축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고기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야생에 있던 동물들의 고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계속 개량을 시켜왔습니다. 아, 먹기 편하게끔? 네, 맞습니다. 아, 이 야생 동물은 멧돼지를 먹어봤는데 아주 질겨서 못 먹어요. 아, 먹어봤어요? 네, 완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아, 예, 그래. 냄새 어때? 냄새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겨. 엄청. 예. 아 그래서 이제 인간이 먹기 좋은 육질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네. 가축화입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아까 한국타이 하려던 거 해봐요. 뭔데? 아니 한국타이 놓쳤어요. 너가 지금 웃음 하나 완전히 그냥 도태시켰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뭔데 해봐. 아니 그러니까 타이어처럼 질기다 해서 한국타이어에서 그거를 이제 납품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했으나 거기에서 다 날라갔죠. 아, 날라갔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가축화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축 우리가 이제 한 고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닭의 조상이 사실 한 가지 종의 닭이었어요.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약간 산닭처럼 생긴 적색야계라는 인도지방의 닭이 있는데요.
이 닭에서 지금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종이 사실 전체 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인도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인도에 있는 닭입니다. 그래서 인도. 그래서 네. 이 닭이 야생에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잡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까 말한 개의 돌연변이처럼 약간 사람과 잘 지내는 유전자 생겼을 때 애들이 사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잡을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개량이 되면서 네, 사람이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는 닭까지.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긴 하다. 인간이라 가까워지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잡혀 먹네. 그러니까 이거는 와.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닭 중에 뭐 어떤 애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긴 했는데 또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유전학자들 관점에서는 동물들은 유전자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 개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닭도 이득을 취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네. 비록 어떤 동물들은 잡혀먹지만 닭의 숫자는 사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의 숫자보다 많거든요. 아, 개체 수는 뭐 더 네. 늘어났고 네. 그리고 또 잡혀먹고 네. 아, 참 오묘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런 가축들에서 성격 말고도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온순한 동물들에게 있어서 뭔가 작은 게 있는데 뭘까요 혹시? 온순한 동물에게 있어서 네. 작은 거? 것들? 작은 네. 것이 무엇이냐? 고추. 사람들과 체육형. 저 아주 성격 더럽습니다. 네. 상관관계 없습니다. 아, 네. 아, 어쩐지 체육형이 이렇게 까칠하면서 뒤에서는 카톡으로 잘하고 있다. 너 오늘 선플 많더라. 잘하고 있다. 정형적인 F. 아, 감출 수 없는 작은 점이군요. 네. 맞습니까, 근데? 아, 사실 그건 아니고. 아가 아니야. 네. 바로 뇌가 작아졌다고 합니다. 네. 뇌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이제 뇌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게 많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그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람이랑 살면 더 머리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야생과 비교했을 때 사실 사람들과 사는 환경은 안전해져서 안전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성이나 위험성을 드러낼 일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네, 생존 본능에 필요한 뇌간이라는 부분이 점점 작아지면서 네, 사람 친화적인 성격을 보이게 됐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욱하는 애들은 뭐 바로 또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네, 또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네, 아 뇌가 작아지는군요. 아 그래서 가축들은 대체로 다 뇌가 작습니까? 비슷한 다른 종에 네, 비해서 비슷한 그 야생의 원래 조상에 비해서는 네. 뇌가 많이 작아졌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그 소, 네. 그게 뭐 물소 이런 것보다 훨씬 뇌가 작고, 네네 지금 젖소 그런 거는 그런데 아 그래. 그런데 젖소나 이런 우리가 먹는 가축 외에도 사실 투어나 이런 걸 보면 그 소들은 아직 많이 사납잖아요. 네. 그런 애들을 보면 또 이제 야생에 있는 소들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뇌 용접이 있어서. 네. 아, 투우용 소는 야생의 소와 뇌의 크기가 차이가 없다. 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준비된 건 오늘 여기까지죠? 아니, 조금 더. 또 있어요? 네.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고른 애들만 가축화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생쥐들로 스위스에서 생쥐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었는데 네. 한 20평 정도 되는 헛간에 12마리 정도의 생쥐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두고 실험을 해본 결과 사람들이 계속 이뻐해주고 밥을 주고 이러니까 얘들이 점점 형질이 변해지면서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10세대 만에 변화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세대? 네. 그 후천적 환경도 중요하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크기 적당한 친구들은 얼마든지 가축화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 여러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뭐 사람과 같이 있는 먹이 같은 거 있어서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거 있어서 네, 사료라든가 사육 환경에 어울려야 되고 네, 그런 조건들이 아, 그럼 맹수도 인간이 네. 오랫 동안 네. 함께 같이 하면은 네. 나중에는 아주 순한 양이 됩니까? 아직 그렇게 된 바는 없는데 사실상 네. 좀 어려운 게 아까 반려동물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들이 사실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사실 제공하기 좀 어렵습니다. 맹수들 같은 경우. 아. 네. 근데 그렇게 몇 세대를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아요? 그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 야생 여우들을 되게 친근하지 않은데 한 10세대 내로 새끼 낳았을 때 한 5마리라면 그중에서 그나마 좀 애교 많은 골라가지고 걔네들끼리 또 교배시키고 거기서 또 나오는 한 5마리 중에 제일 애교 많은 애들끼리 또 교배시키고 그래서 한, 뭐 한 7, 8세대 지나니까 완전 강아지보다 더 애교 많은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네.
진짜 여우네. 그렇죠. 완전 여우죠. 꼬리 막 살랑살랑 흔들고. 알겠습니다. 네. 아유,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축구 같은 거 보십니까? 네, 가끔. 그럼 우리나라가 이겨도 뭐 이렇게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좀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합니다. 그렇게 네. 하나 봐, 진짜. 아, 이건 안 바뀌는 모양이다. 굉장히 이제 감정이 기복이 없는 스타일이군요. 네. 화가 날 땐 주로 화났어. 화가 날 때도 사실 막 화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아 그런 거 없어. 네. 아 자제를 좀 하는구나. 그냥 무슨 일에 화가 나요? 그러면 저는 뭐 정해진 게 바뀌는다든가 스케줄 어그러질 때 좀 아 스케줄 바뀌면 약속 안 지키거나 아 약속 안 지키는 거. 네. 아이고 저기 불났네. 굉장히 평점입니다. 와 기복이 없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아, 불같이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어 한 번도. 사실 뭐 애들한테 가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제가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아 애가 셋이에요? 애국자시다. 아 애들한테 불같이 화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게 벗어나면 좀 화가 많이 나는. 아 그럴 때는 진짜로 네. 이제 겉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네 뭐 참다 참다 낼 때도 있는데. 아 그래요? 애들이 근데 뭐 화낼 일이 뭐 있나? 그러니까 최악이네. 아니 본인 어렸을 때는 예측하지 못한 행동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렇지 않고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아 애들한테도 불같이 화를 낸다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 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아주 별로입니다. 네. 최악입니다. 애가 셋이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소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오늘은 사실 그 칼로 물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물로 칼백이란 말도 있거든요. 물로 칼을 뱁니까?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게 워터젯이란 기계가 있는데 이 물을 엄청나게 압력을 가해서 6,000배 이상의 수압으로 분쇄해서 어떤 것도 잘라버려요. 아 맞아.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이제 물입니까? 진짜 물로 칼을 베고 있어요. 와, 저 얼마나 세면 저렇게 갈려? 심지어 와. 다이아몬드 저 원석이거든요.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잘라버려요. 물이에요? 물로요. 와. 대단합니다. 물에 뭘 좀 섞나요? 뭐? 저게 네. 일반적인 워터젯은 안 섞기도 하는데 뭐 연마제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은 더 강력하게 자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강철 같은 것도 30cm가 넘는 것도 정말 반듯하게 자를 수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그렇죠, 그렇죠. 먼지 안 날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인트로에 꺼낸 이유가 네. 이런 워터젯이랑 비슷한 전략을 쓰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가 물을 쏴서 맞아요. 해 죽이는 거야? 먹이를 이제 딱 맞춰가지고 오. 그래서 이제 떨어뜨려서 먹는 거거든요. 우와. 그래서 물총고기라는 물고기인데 네. 얘는 학명 자체가 톡소테스라 그래서 이 뜻 자체가 활 쏘는 궁수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참 사실 물총 쏘는 원리부터 몸의 모든 부분이 대부분 과학 그 자체라서 오늘 제가 물총고기 특집을 준비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많네. 일단 얘네들은 좋은 눈과 최고의 물총을 가지고 곤충을 사냥하는데 이 엄청난 수업으로 물총을 발사하거든요. 저겁니까? 네. 명중률이 거의 98%예요. 와, 저 어릴 때 그 저 우리 공고 다니는 형들. 공고 다니는 형들이 저렇게 침 뱉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그 무서운 형들, 일진 형들은 네. 아무 때나 이렇게 틱틱 튀어나는데 네.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근데 얘는 명중률이 거의 98%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너무 이상하니까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 논문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논문들을 읽어보고 몇 가지 재밌는 사실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독일 바이로 로이트 대학교에서 실험 생물학 저널에 이제 물총 고기를 대상으로 연구 내용을 이제 게재한 내용 중에서 하나가 얘가 그냥 뱉어보고 에이 아니면 말고식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먹이가 있는 거리나 각도 이런 거를 계산해서 또 좀 가까이 있으면 좀 약하게 분출하고 멀리 있으면은 또 수압을 더 세게 해서 분출해서 정확하게 물줄기 색이나 형태를 조정해서 발사한다고 하더라고요. 힘 조절 잘한다 이거죠? 힘 조절을 잘하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총 이 벌레 이제 벌레가 물총에 맞으면은 얘가 수면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가에는 다른 물고기들 경쟁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벌레를 다른 물고기들이 잡아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 총은 내가 쐈는데 딴 애들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물총을 쏘자마자 얘가 벌레가 떨어지는 이제 방향, 속도, 높이 이런 것까지 다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이 천적이 얘를 잡을 때 빠르게 도망치듯이 진짜 그쪽으로 정확하게 최적의 경로로 가서 우와.
바로 잡아먹는다 그런. 아, 떨어지는 위치를 자기가 미리 간다고요? 네, 떨어질 때 그걸 딱 보면서 계산해서 최단 거리로 제일 빠르게 가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리바운드 잘하는 사람. 리바운드까지 잘하는. 와, 거죠. 대단합니다. 피펜입니다, 피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피펜? 보통 아 피펜이 아니고 그 사람이 로드맨. 아, 죄송합니다. 그 강백호의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공고 비하 논란에 휩싸여가지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동네 안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본인이 맞춰서 떨어뜨린 벌레는 98% 본인이 먹어? 본인이 먹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더 대단한 게 만약에 움직이는 녀석 있잖아요. 움직이는 녀석 얘가 포기할 것 같죠? 안 포기 안 해요. 움직이는 녀석은 어떻게 발사하는지 아세요? 얘가 움직이는 이동 거리까지 계산해서 궤적을 계산해서 조금 더 앞에 발사해요. 와 뭐야? 그래서 움직이는 녀석까지 포함해서 98%로 맞춰 얘가. 와 야, 그거 궤적은 파가 힘들 텐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참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물천국을 준비한 이유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합성 능력까지 있는 게. 자기가 직접 안 쏘고 옆에서 다른 물총고기들이 이거 쏘는 걸 지켜보기도 자주 한대요. 그러면은 얘가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가 안 쏴봐도 그걸 보고 궤적을 공부해서 학습을 해서 아~ 명중률이 올라간대요. 와 딥러닝. 딥러닝이 가능한 네. 거죠. 그래서 한 수조에는 연구진들이 그 물총고기 한 마리만 넣고 한 수조에는 여러 마리 넣고 계속 이거 벌레를 위에 올려봤더니 한 수조에 물고기 한 마리, 물총고기 한 마리 있는 곳에서 명중률이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모든 물총고기 안 쌌는데도 일정하게 다 같이 올라가 명중률. 와 진짜 신기하다. 그래? 되게 신기하죠. 와 너무 신기하다 정말.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쏘고 있을 때 다른 물총고기들이 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대요. 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학습까지 하고 심지어 뭐 사람 얼굴까지 알아보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와. 그래서 막 참 대단한데. 여기서 더 대단한 게 이게 보통 곤충들도 외골격이라 그래서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풀립이나 이런 데 붙어 있으면 자기 몸무게 대비 10배 힘으로 쫙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물속에서 이거 쏘는 것도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 강력한 힘을 내는 물총고기가 떨어지냐. 이게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니까 플러스 원이라는 논문에 나왔는데 얘 물총고기가 낼 수 있는 힘이 최대치가 100이라 하면은 물총을 쐈는데 충격량을 계산해 보니까 100이 아니라 600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이게 나올 수 없는 계산치인데 600이 나와. 이 뭐야 이거는? 알고 봤더니 이게 보통 우리가 담배 이렇게 돈을 불면 공고형 아닙니다. 네, 공고 비하 논란 이렇습니다. 공고형 아닙니다. 인문계형입니다, 저 형. 네. 담배 돈을 불면은 어때요? 이게 처음엔 작게 나가지만 갈수록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물총고기도 이 도넛이랑 원리가 비슷한 게 네. 물총을 쏘면은. 이게 길쭉하게 물총이 물줄기가 나가는데 처음에는 앞부분은 물줄기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점점 뱉으면서 점점 빠르게 그라데이션을 빠르게 하거든요. 그럼 발사되면 이렇게 일렬로 늘어나다가 뒤쪽에 물줄기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물줄기가 그 먹이쯤에 갈 때쯤에 겹쳐지거든요. 그럼 큰 물방울이 돼요. 그러면 이제 6배나 더 강력한 큰 충격을 주죠. 와, 그거 참 신기하네. 그래서 이런 곤충들도 쉽게 떨어져가지고 물에 떨어져가지고 잡혀 먹힌다.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기해? 그 이제 중앙 부분을 더 세게 분출하면서 딱 그 최적화된 힘을 걔한테 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줄기가 처음엔 느리게 발사하지만 뒤로 갈수록 빠르게 발사하니까 뒤에 물줄기들이 앞으로 겹쳐지면서 큰 물방울이 되면서 딱 맞춰지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하면 죽으니까 얘는 이걸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얘가 이제 거의 물고기계의 아인슈타인급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스넬의 법칙 뭡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물을 보면은 이 공기랑 물 수면 아래 굴절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위치랑 다르게 왜곡돼 있죠. 왜곡돼.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놓치는 이유가 손으로 잡을 때 네.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곳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잘못된 왜곡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스넬의 법칙인데. 네, 그 굴절률이 달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저기 물총고기가 저 위에 있는 물총고기는 비스듬하게 지금 곤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근데 사실은 30도 입사각에서 보면은 정확하게는 저 초록색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서 보면은 왜곡돼서 40도 위치에 빨간색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물총고기 하는 전략은 저 입사각을 없애면은 왜곡이 없어지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그 뭐, 자기가 잡아먹을 벌레랑 내가 위치한 방향이 거의 90도 수직이 가깝게 아. 하면 할수록 이제 각도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밑에서 쏜다 이거죠? 그렇죠. 걔는 그 밑에서 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보통 벌레들은 풀립 위나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서 보면은 이게 가려져서 안 맞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스듬하게는 좀 가서 쏴야 되는데 그나마 얘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구 구조가 너무 쉽게요. 이 안구 구조가 평소에 물속에서 자기 물고기들을 볼 때는 위쪽의 시신경으로 물들을 보거든요, 저기에. 네. 근데 위에 먹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안구를 돌려가지고 아래쪽 시신경만 활성화시켜요. 그러면은 저렇게 비스듬하게 봐도 최대한 수직으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와, 대단하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눈알을 하여튼 굴려서 눈알을 굴려서 최대한 왜곡이 없게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최대한 각도를 없애버려 가지고 영상 한 번만 더 틀어줄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자, 물 속에서는 시신경들이 위 아래에 있는데 저기 그래서 위쪽에 있는 저걸로 봐요. 저걸로 봅니다. 물 아래를 보지만 네. 먹이를 볼 때 위쪽 시신경 아래쪽 시신경을 돌려 가지고 보면 위에가 잘 보이겠죠. 거의 위쪽으로 수직으로. 네. 저렇게 돌려서 보면은. 좀 더 이제 각도를 없애서 왜곡을 왜곡 최소화시켜서 맞출 수 있다라. 아유, 대단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물총고기라고. 물총고기예요? 네. 아, 이건 뭐 외우기도 쉽네요. 아,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네. 1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영상 하나만 틀어도 될까요? 아, 뭐죠? 마지막 영상이 뭐냐면 사실 얘의 최대의 천적은 자기 동료들이에요. 동료가 천적이야? 왜냐하면은 자기를 잡아먹은 게 아니고 쏘잖아요. 어. 그럼 자기가 빨리 가지만 옆에서 지켜본 녀석들은 더 빨리 가서 잡아먹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래. 걔네도 다 계산할 줄 아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누가 이렇게 쏴서 맞추면은 벌레를 그럼 얘가 못 잡았고 옆에 보던 녀석이 더 빨리 가서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잡아먹어 이렇게. 냅다. 좀 골치 아프네. 저것만 잘해도 쟤는 살아남겠네. 그러니까 물총고기들 중에서 동료들 중에 이런 짓만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어떻게 하나 저런 얌생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 이 물총고기들은 에이 그래가지고 직접 그냥 올라가서 먹어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과학 다 필요 없네. 네. 아,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물총고기 동료들이 많으면은 에너지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없을 때는 물총을 쏴서 먹고 있으면은 확실하게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하지만 직접 가서 먹는다. 아유,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선생님 별로 안 신기한가 봐요? 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얌전하게 듣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가축과 물총고기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